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9시 강원 뉴스입니다. 어린이날인 오늘 춘천 레고랜드가 한 달간 시범 운영을 마치고 공식 개장했습니다. 화창한 날씨 속에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관광객 만 명이 새로운 관광 명소에서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영애 기자의 보도입니다.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가 개장식 행사를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Right here on the 100th anniversary of Children's Day, a very special holiday here in South Korea. Today is Children's Day and we are opening up Legoland Korea Resort in the capital city of children. 레고랜드 주변은 이른 아침부터 입장을 기다리는 가족 단위 관람객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레고로 만든 자동차를 운전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냅니다. 롤러코스터 등 각종 놀이기구를 체험하려는 나들이객들로 레고랜드 곳곳에서 긴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놀이기구 아까도 탔는데 재밌었고 좀 이따가 뒤에 있는 것도 탈 건데 더 재밌을 것 같아요. TV에서 봤던 도시를 직접 와보니까 신기하고 친구도 우연히 만나서 친구랑 같이 행복하게 놀고 즐겁게 놀이기구도 타고 재밌게 놀다가 갈 것 같아요. 오늘 하루 레고랜드를 찾은 관람객은 만 명. 하루 입장 인원을 만 명으로 제한하면서 우려했던 교통 대란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레고랜드는 만 2살에서 12살까지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국내 첫 글로벌 테마파크입니다. 레고랜드 측은 연간 150만 명의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적 효과는 5,9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이영일입니다.